이제 그렇게 이제 뭐 브랜드까지 정했어요. 이제 매장을 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문을 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두 배까지 또 차이날 수 있다. 그건 이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싶어요. 예. 그럼 어떤 루틴을 좀 잘 지키면 될까요? 아, 저는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직원들의 태도를 많이 봐요. 네. 근데 대부분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미친 짓이에요. 네. 자, 외식을 네. 하시는 분은 고객이 올 수 있는 준비를 배포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테이블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유리창도 뭐 별로 안 닦은 것 같고 바닥도 지저분한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핸드폰이나 뭐 보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저런 사람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진짜 홍대에서 바닥부터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출근할 때 네. 이제 주차장 바닥 상태 네.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뭐 파져 있는 데가 없는지 그리고 건물 외관에 뭔가 뭐 흠이 있는 게 없는지 특히 간판에 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영업 일지를 봅니다. 아, 어제 매출이 얼마였지?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지? 뭐 또 고객 클레임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사고를 쳤든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해요. 그리고 어제 이벤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매출 목표가 얼마지? 오늘 인력 세팅은 제대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주방으로 가요. 주방 가가지고 이제 큰 점포는 이제 워크인 냉동 냉장고가 있고 네. 작은 점포는 뭐 조그만 서랍 냉장고는 뭐 이렇게 네. 투도어 냉장고 있겠죠. 포도나.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열어봐요. 그래서 재고 상태를 체크하는데 유통기한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야채류 같은 경우는 뭐 갈변했는지 네. 아닌지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뭐 냄새도 맡아봐요. 네. 그 다음에 네. 적정한 재고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고 다시 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자도 흔들어 봐요. 네.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네. 책상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아, 테이블도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벽 상태 그 다음에 불도 껐다 켰다 왜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인력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갑자기 빵꾸 났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심 준비를 하고 점심이 끝나면 다시 똑같이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저녁 준비를 하거든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핸드폰을 언제 봐. 아,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다. 그럼요. 닦은 테이블도 한 번 더 닦아야 돼. 왜? 특히 이런 데는 또 안 닦아요. 애들이. 그쵸.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네. 옛날에 심했을 때는 네. 하얀 장갑을 끼고 네. 창문 썩, 네. 모서리 썩, 먼지 나오잖아요. 네. 개 맞듯이 맞았어요. 야. 그게 네. 정통 레스토랑의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점포를 오는 고객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네. 왜 장사가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참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야, 저 매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 날 저는 때마다. 저는 저 생활을 네. 9개월을 했어요. 야, 부서졌다. 뭐 본사에 전화해서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좀 메인테너스 업체한테 연락해서 하고 아니면 네.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앉았는데 이 테이블이 이 뭐죠 이게 언밸런스 네. 하면 기분 잡히죠. 그쵸. 그러면 밑에 이미 있다 이거 받쳐놔야 돼요. 받쳐놔야죠. 그쵸. 그리고 테이블 앉으려고 보니까 네. 뭐가 떨어져 있어. 네. 기분 더럽죠. 그쵸.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해요. 저도 가면서 네. 야, 이 집 엉망이구만. 손으로 치워. 네. 밥맛 있겠습니까? 네, 없죠. 그럼. 그래서 진짜 외식은 네.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이제 생각보다 이런 자영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 문제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간다,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휴가를 낸다든지, 뭐 심지어 뭐 자기가 그만둬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 고용노동청에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정신적으로 네. 예, 어느 정도 선에 가까워졌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이제 이런 불만을 토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시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왜 시급을 똑같이 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네. 어떤 시급을 측정하는 기관이 생겨서 불러서 해보니까 어, 너 일 잘하네? 너 그래 10,000원 너 어, 그래 9,000원 어, 너 7,000원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똑같은 시급을 측정한다는 자체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친구는 오히려 지금 보면 손해예요. 네. 왜? 돈 주고 가르쳐야 돼. 그쵸, 맞죠. 네. 우리는 돈을 받고 배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일을 잘 못하면 예를 들면 뭐 한 70%, 그다음 좀 하면 80% 이래가지고 뭐 100% 채워주는 거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다 100%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속상합니다. 이제 계속 외식업에 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또 아직 몸을 담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외식업의 현재 뭐 트렌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식 창업 박람회에 가 보시면 서빙 로봇, 네. 그 다음에 조리 자동화 이런 코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쵸. 임금이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외식업은 이제 인력난 때문에 디지털화, 지금도 뭐 주문 다 거의 디지털화 되잖아요. 조리까지 자동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동 강도를 떨어뜨려서 뭐 쉽게 직원도 채용하고 그리고 점주 본인도 쉽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고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셰프가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네. 뭐 레시피대로 뭐 이렇게 기계가 만들고 로봇이 와서 서빙돼주고 야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메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높게 받지 못하면 원가율도 올라가죠. 네. 인건 비율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투자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없죠. 점점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생활의 달인이나 네. 유명한 맛집의 오너 셰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분들의 퍼스널리티를 녹여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이 인정해주고 고가로 지불할 수 있지만 네. 프랜차이즈나 일반적인 가게는 비싸게 돈 주고 안 먹으러 가죠. 그래서 향후에는 외식 창업 하더라도 네. 수지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점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외식업의 적정수가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가 없어요. 아, 이게 그냥 아예 그런 데이터가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넘으면 야, 이거 창업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되면 어우 창업해도 뭐 먹고 사는 데 지정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할 게 없으면 그냥 밥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돈 벌기가 힘들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제 이 길밖에 없다.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뭐 괜찮게 보시는 브랜드들이 좀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1등 브랜드, 빅 브랜드 네. 이런 거를 선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경험한 브랜드로 봤을 때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네. 많습니다만은 제 경험 위주로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식 같은 경우는 뭐 한촌 설렁탕. 오, 네. 예, 보시면 뭐 역사도 오래되고 네네. 나름대로 품질도 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점주들 가맹 점주분들을 위해서 네. 상생 정책도 많이 내놓은 것 같고 뭐 본죽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 부분에서는 네. 요새 이제 메가 커피 많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트렌드다 보니까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할리스. 할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오송역 라운지를 땄어요. 네. 그게 이제 다섯 개 브랜드를 이제 입점을 시켜서 제가 이제 오픈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할리스 브랜드였어요. 오. 근데 할리스 브랜드를 이제 법인 가맹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운영 본부장. 네. 증포개발 본부장 네. 인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통과되면 네. 대표이사와 인터뷰를 해요. 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맹점주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브랜드를 줘야지 이게 매출도 올라가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네. 실력 없는 사람한테 주면 대충 하다가 점포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할리스, 괜찮은 브랜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 치킨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비비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치킨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품질을 개런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그 가맹점주분들을 컨설팅 잘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카나도 제가 먹어보니까 뭐 역사도 30년 돼 있고 전부터 네. 한 900개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메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창업에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점 브랜드 중에서는 뭐 역전 할맥도 있지만 네. 생활 맥주 네. 이거는 수제 맥주의 플랫폼 네.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또 직영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또 몸담았던 뉴욕 야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는 레스토랑 컨셉으로 만들어서 메뉴가 약간의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일반 주점 브랜드랑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점 브랜드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식 쪽에서는 이제 명량 핫도그하고 얌샘 김밥을 넣었는데 명량 핫도그도 이제 제가 가맹점을 한번 가보니까 네. 고객 반응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얌샘 김밥은 조리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자동화하는 브랜드라서 네.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비가 짬뽕. 네. 홍콩 반점은 유명하죠. 네, 특히 네. 이제 이비가 짬뽕은 생활의 달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만든 브랜드라서 네. 예, 품질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네. 햄버거 부분은 네. 뭐 롯데리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맹점을 열려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리아 브랜드가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 점포가 한 1300개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제품 개발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롯데리아 추천했고 프랭크버거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예요. 네, 맞아요. 네. 수제복으로서 네. 가격 대비 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하면 네.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 부분은 네. 도미노 피자. 예. 아주 훌륭합니다. 예. 매출도 좋고, 네.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알볼로 피자는 뭐 젊은 그 사장님이 이제 만드시는데 네. 제가 먹어봐도 알찬 메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브랜드를 네. 뭐 추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 많은 빅 브랜드가 있는데 네. 제가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다른 브랜드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네. 예,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외식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네. 말려주세요. 왜냐 지금 시기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려주시고 두 번째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창업에 도전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외식 창업 셀프 툴을 네.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시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창업을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저자 김상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